장미면 장미, 국화면 국화. 화려하게 그지없는 장미에서 소박한 우리네 들꽃까지 꽃집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이곳은 어디? Saturday's been the first day of the weekend with you. You will lie close to me. 안녕하세요. 슈가크래프트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슈가크래프트 아티스트 최정윤입니다. Monday I was thinking every second of you. Try to ring. 보는 이들을 사로잡는 화려한 색감과 달콤한 향기는 기도원. 세월이 가도 시들지 않고 때에 따라서는 먹을 수도 있는 이 마가벳 꽃들은 바로 슈가크래프트 아티스트 최정윤 씨가 만든 슈가플라워다. 네, 슈가크래프트란 쉽게 말씀드리자면 영국식 설탕 공예를 말하는데요. 설탕 공예는 설탕 가루, 슈가파우더라고 불리죠. 그 설탕 가루를 젤라틴이라던가 물엿 같은 식재료와 섞어서 어떤 페이스트 상태, 반죽 상태로 만들어서 그 반죽도 모델링, 여러 가지 사물을 만드는 그런 기법들, 웨딩 케이크라던가 여러 가지 기념일 케이크, 또 로얄 아이싱이라고 하는 묽은 설탕 반죽을 이용한 파이핑 작업 등등으로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눠지고요. 그 각 분야에 따라서 전문가들도 활동하고 있는 그런 영국식 정통 설탕 공예를 지칭합니다.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의 결혼식이나 파티장에서나 볼 수 있었던 슈가크래프트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2000년대 초반부터다. 파티 플래너를 꿈꾸며 영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최정윤 씨를 통해서다. 우연한 기회에 접한 슈가크래프트의 세계에 빠져 그 길을 걸어온 지 올해로 10년째를 맞고 있다. 첼시라고 하는 그 아주 예쁜 주택가가 있어요. 고급 주택가인데 길을 걷다가 우연히 슈가크래프트 숍 앞에서 그 웨딩 케이크를 발견을 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바라만 보다가 그런 정말 단순한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고 싶다라는 그 충동 때문에 제가 하던 것들을 접고 바로 슈가크래프트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일 어려웠던 게 아주 기본적인 재료 구매하는 거, 뭐 CMC 같은 먹는 식용 고무분말 그다지 흔한 재료가 아니어서 전량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됐고요. 도구 같은 경우도 학생들 지도할 때 제가 처음엔 영국에서 100% 다 수입해서 나눠주곤 했었어요. 물론 지금은 국산 도구라던가 여러 가지 기구가 너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옛날 얘기가 돼버렸는데요.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남들과는 다른 특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슈가크래프트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원래 제과제빵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TV에서 이제 슈가크래프트를 이용한 돌케이크라던가 이런 걸 하는 걸 봤어요. 그때부터 저한테는 이게 딱 맞는 것 같고 정말 너무 배우고 싶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선생님 작품 보고 너무 배우고 싶게 돼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창작의 기쁨과 스스로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슈가크래프트를 배워 창업한 이들의 자부심은 상당하다. 또 다양한 장식과 특별함으로 누군가의 기억에 오래도록 남을 추억을 남겨줄 수 있다는 자부심 역시 슈가크래프트만이 느낄 수 있는 보람이 아닐까. 슈가크래프트는 대한민국 0.00001%들도 안 하고 있는 그런 희소성의 가치가 높은 소수만이 하고 있는 직업이에요. 활동하실 수 있는 분야는 일반 공방을 운영하시는 방법도 있을 테고 웨딩 컨설팅 회사와 연계가 되어서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주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또 돌케이크 뭐 대행사와 연계돼서 일하시는 방법 기존의 온 오프라인 제과점들과 연계해서 일하시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요즘 제과 학원이라든가 식품 뭐 푸드 데코레이션 관련된 분들도 많이 응용을 하고 계세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 대한 그 보람과 성과는 몇 배 더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슈가크래프트의 달콤한 세계에 빠져보세요. 달콤함으로 하루의 고단함을 날려주는 설탕. 이 설탕이 슈가크래프트의 손을 거치면 화려한 꽃으로
때로는 귀여운 캐릭터 인형으로 변하는 놀라운 세상.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슈가크래프터가 있어 설레입니다. 그날이 기다려집니다.